경기 고양시청 지역구로 가보겠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아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실물 경제 경험을 살려 일산 맞춤형 경제, 일산 맞춤형 일자리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일산을 지키는 정치, 일산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는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일산 주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문정권 부동산 정치의 최악의 악수입니다.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자, 자타공인하는 금융 전문가와 부동산 전문가가 맞대결을 벌입니다. 고양정의 이용우, 김연아 두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자, 후보님들 나와 계십니까?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우입니다. 이용우 후보님 그리고 김연아 후보님, 두 분 서로 목소리라도 인사하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후보님. 네, 이용우 후보님께. 자, 반갑습니다. 기호 1번 민주당의 이용우 후보님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아, 지금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일산 어느 공원입니까? 강성공원입니다. 네, 자, 선거운동 하시면서 시민들, 유권자들 만나보시면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제 분위기가 좀 넘어온 것 같습니까? 아, 처음에 제가 전략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내려온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초기에 인지도가 낮아서 이용우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했다가 이제 점차 저라는 사람이 누구고 어떤 일을 해왔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시민들의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 것들이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좀 반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 미래통합당의 김연아 후보님, 어디 계십니까? 네, 저는 여기 일산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후보님 보시기에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여론이 좀 넘어오는 것 같습니까? 네, 이미 일산은 벚꽃 만개에 맞물려서 핑크빛 혁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나갈 때 저하고 인사하시면서 꼭 이기라고 또 한 번 덧붙이는 말씀이 있으신데 제발 여론조사 믿지 말라고, 다 그거 엉터리라고 힘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힘이 나고 정말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 속에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께 똑같은 질문 드립니다. 먼저 김연아 후보님께, 고향정에 왜 내가 돼야 하는가 짧게 듣겠습니다. 네. 네. 고향정은 부동산 문제로 굉장히 지역의 민심이 폭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창릉 신도시 철회하지 않으면 고향정에는 일자리도 교통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전문가인 저 김연아가 필요합니다. 저만 이룰 수 있고 제가 다 고칠 수 있고 제가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네, 이용 후보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이 지역구에 내가 돼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요. 일산은 전통적으로 배드타운의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배드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를 서울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에는 일산의 중요한 과제는 일산에 어떤 일자리를 만들 것이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산업을 유치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야지만 일산이 스스로 설 수 있는 도시가 될 수가 있고 그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을 데려올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은 저 이용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후보님, 배드타운 벗어나기 위해서 기업 유치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1,000개 혁신기업 유치하시겠다고 했어요. 네, 이게 네,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또는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일산에는 종합병원이 7개 있습니다. 그 7개 종합병원이 임상실험과 함께 스타트업을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국가에서 5년간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게 지원된 기업들이 성공했을 때 다 서울이나 외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산의 테크노밸리 같은 쪽에 바이오 클러스터 같은 걸 형성한다면 그 기업들이 일산에 머무르고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일산의 7개 종합병원이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송 클러스터라든지 할 수 있는 유망한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기업들이 R&D 중심으로 일산이 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연아 후보께서는 계속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창릉 3기 신도시 백지화시키겠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관련 법안들도 통과돼 있고 주민 공청회까지 다 끝났고 지구 지정도 끝났는데 어떻습니까? 후보님 보시기에 이게 백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 예. 철회가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공식적으로 과거에 철회된 사례를 5개나 찾았고요. 지구 지정이 되고 나서 5년 만에 철회들을 했습니다. 특히 하남 관북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지구 지정이 유효하다고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서 5년 만에 취소가 됐습니다. 아,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이용 후보님 기업 유치 얘기를 하셨는데 뒤늦게 오셔서 제 공약을 너무나 똑같이 많이 해주셔서 일단 제 공약이 좋다는 걸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쁩니다. 그런데 그 기업 유치하려면 3기 신도시 막아야 합니다. 배드타운을 막아야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거지 한쪽에서 계속 집만 지으면서 기업 유치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반드시 철회해야 되고 저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상대 후보께 질문 하나씩 어떤 질문 하나 할까요? 하나 여쭤봤었는데 이용 후보께서 주신 질문을 김연아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추경과 관련돼서 재정지원과 관련돼서 미래통합당이나 김연아 후보님의 정확한 입장은 어떤 겁니까? 누구에게 얼마쯤 줬으면 좋겠습니까? 네, 저는 누구에게 얼만큼 주느냐라기보다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 또 언제까지 무엇을 위해서 주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자꾸만 추경추경하고 더욱더 국민을 빚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미래통합당과 저는 추경이 아니라 기존에 편성된 513조의 추경 예산에서 지금 불필요한 것들을 좀 제하고 100조를 만들어서 우선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와중에도 코로나 지원금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 찔끔 주고 각 지역마다 금액도 다릅니다. 이걸 갖고 사람 도대체 이 피해를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좀 회복할 수 있는 시점까지 지속 가능하게 또 국민의 부담도 덜하면서 세금의 부담도 덜하면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세부 방식에 대해서는 중앙선대본부에서도 여러 차례 여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저희의 제안을 받아서 좀 국민들에게 하루속히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이용우 후보께 김연아 후보께서 주신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셨습니다.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정확한 입장이 어떻게 되십니까? 창릉 3기 신도시의 경우에 이미 지구지정이나 그런 것들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뭐 철회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는 창릉 신도시가 지구계획되고 분양되고 신설되기까지 기간이 한 10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철회됐든 안 됐든 일산은 일산의 미래, 일산의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고 어떻게 발전시키는 게 문제지 철회 여부를 이야기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두 분께 30초 정도 영상 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유권자분들께 드리는 편지입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이용우 후보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이용우는 과거에 머물리지 않고 일을 하고 새롭게 일산의 미래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 앞장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산에 적합한 산업, 예를 들어 바이오든 미디어든 거기에 적합한 규제에 적합한 회사를 누가 잘 알 수 있느냐, 그 회사를 잘 아는 사람은 기업을 직접 해본 저 이용우만이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기업들을 끌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 이용우 선택하시면 일산의 미래가 밝게 열릴 것입니다. 자, 김연아 후보께도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산 주민 여러분. 일산 주민 여러분들은 거짓 공약과 나쁜 정치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지쳐 계십니다. 저 김연아, 그런 나쁜 정치로부터 여러분들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일산을 살리겠습니다. 10년 동안 태보한 일산을 다시 천하제일 일산으로,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고 자라기 좋은 환경으로, 또 아이들이 자라서도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천하제일 일산으로 만들겠습니다. 잘못된 정치 반드시 심판하고 저는 좋은 정책으로 살기 좋은 일산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일산의 새로운 봄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향정의 이영우, 김연아 후보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향정에는 참고로 기호 8번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후보도 출마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